영화 시간 이탈자의 여주인공 임수정이 지난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했습니다. 손석희는 이날 방송에서 오랜만에 만난 임수정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농담을 건네기도 하는 등 아주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임수정과 손석희는 지난 2012년 12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한 차례 만난 바가 있습니다. 임수정의 뉴스룸 애청자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날 손석희는 관심을 가지고 본 이슈가 뭐가 있느냐라고 좀더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임수정은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이면 뉴스를 보고 싶더라. 바빠서 생방송을 못볼 때는 다시 보기로 보기도 한다라고 답해서 손석희를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 임수정은 나이가 들면서 감성이 더 풍부해지는지 아니면 소멸된다고 느끼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나이가 들면서 감성이 소멸까진 아니더라도 변화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본다. 감성이 나이 들지 않게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또 임수정은 딱히 방법이나 비법보다는 감성이나 생각이 멈추지 않게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다. 문화 예술을 가까이에 두고 접할 수도 있고 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서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수정에게 예능이나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는데 은둔형이냐라고 묻자 사실 개인적인 생활이 있어서 그런 면이 조금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손석희는 임수정을 드라마에서 볼수 없는 것에 대해서 JTBC 드라마는 어떠냐라고 러브콘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수정은 좋은 드라마로 연락을 받고 싶다라면서 미소를 지어서 또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손석희와 임수정이 아주 우아하고 그런 훈훈한 만남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아주 즐겁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